그리고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2대 들어왔는데 올림푸스 본사하고 저희 어플 카메라에서 막 판매를 하는 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어노트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간다에서는 회원역 인근에 위치한 어플 카메라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어플 카메라 매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대문 어플 카메라에서 매장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정연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플 카메라는 남대문 쪽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카메라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올림푸스, 보이그랜더 등 카메라 전반적인 니콘, 캐논, 소니 모든 브랜드를 다 취급을 하고요.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 영업도 하고 그리고 4층에서 아카데미와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브랜드를 많이 다루는 만큼 고객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어플카메라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가요? 일단 한국사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그 외에 올림푸스 유저분들, 카페분들, 그리고 사진 밴드분들, 그런 모임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4층에 이제 아카데미가 있다 보니까 사진 선생님들이 이제 제자분들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셔서 제품 구경하시고 구매로 이제 구매까지 하시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갤러리도 있고 매장도 있다 보니까 제품도 구경하시면서 또 공간도 네. 같이 누리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새 좀 어플 카메라 매장에서 조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에 이제 올림푸스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M1X라는 모델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현재 일본에서도 판매가 지금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월 25일 날 발매가 된 모델인데 기능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에 있는데 M1 마크2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실버 모델로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2대 들어왔는데 올림푸스 본사하고 저희 어플 카메라에서 막 판매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이제 보러 많이 오시고 실제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뜨거운 제품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어플 카메라 매장을 찾아보시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아마 흥미롭게 보실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담당자님께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거나 좀 약간 이 부분은 꼭 이 제품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영상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마이크를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마이크 판매를 시작했는데 온라인 쪽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그렇고 마이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으세요.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직접 오셔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으로 이제 연결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올림푸스는 이제 좀 있으면 시즌이 이제 여름 시즌 돌아오고 하면은 방수 카메라 중에 TG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m가 그냥 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쓰시기 좋고 또 재밌게 이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많은 모델이라 그 모델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한 가격에 또 다른 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러 오시면 상당히 또 재밌게 구경도 하시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카메라나 카메라 액세서리에 전반적인 제품 모든 게 있으니까 오시면 다 직접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가격이 맞으시면 구입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오시면 즐거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매장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 카메라를 찾아오시는 예비 고객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기존에 막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이제 기반한 매장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은 오셔서 직접 다 만져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보다 좀 비싸거나 한 부분은 있지만 정확한 제품 제품이 병행 제품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타 이제 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정확한 제품을 정확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또 그거 외에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의를 하실 때
저희가 또 정확하게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지는 손님 뭐 모두에게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구입하실 일이나 뭐 구경하시고 싶은 모델,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희 매장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플 카메라 매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자주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뭐 영상을 보시고 또 매장을 찾아오신 분들도 아마 오시게 되면은 후회 없이 또 이렇게 재밌게 왔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 노트에서 어플 카메라를 만나보았습니다.